레드 카펫.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긴장감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한번 클릭하면 끝까지 보게 만드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 모범 가족의 믿고 보는 배우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희순, 윤진서, 박지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배우 세 분의 포스가 딱 느껴지네요. 어, 배우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박희순 씨 오랜만이에요. 예, 예. 3년 만에. 3년 만에. 예. 와,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좀 그런가? 그대로시네요. 좀 그렇네요. 어, 진짜. 아니 지금 마스크 때문에 딱 그 눈빛만 이렇게 보이는데도 와, 그 배우 아우라가 그 예. 멋진 그 남자 배우의 아우라가.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멋지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박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너남. 야. 마스크를 싹 벗으시고 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습득이 예, 예, 되신 것 같아요. 예. 매너가. 자, 우리 윤진서 씨는 전 처음 봐요. 네, 저도 처음 뵙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에요. 아. 요가도 요가인가 필라테스 이런 거 잘 하시고 예. 막. 근데 몸 쓰는 거 좋아해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어, 근데 또 너무 또 그런가? 너무 그대로네 또. 계속 그러시네요. 아니 네, 진짜 아니 가장 사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좀 예.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고. 근데 다른 말을 인사말이 아니라 할 게 없네. 피부도 너무. 너무 청순하시고. 아유, 예. 자, 우리 임준서 씨 인사해 저도 주세요. 예. 선배님한테 배운 대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준서 씨는 목소리 딱 들으니까 아, 임준서구나 막 그런 그 특유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 자, 우리 박지현 씨는 처음 봬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근데 나이가 굉장히 어린 느낌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지현 씨도 인사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모범 가족에서 주현 역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이제 오늘 나오신 거는 그야말로 모범 가족. 네. 네. 지금 넷땡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예예. 아, 네. 예, 예. 반응이 좋아요. 예, 2위예요 벌써. 그렇죠. 네, 2위. 2위 됐어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들이 나오는 땡플릭스 시리즈 모범 가족 지난 금요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총 10부작 드라마고요. 10부작이면 뭐 딱 좋네요. 너무 길어도 좀 중간에 보다가 잊어버리고 막 이럴 수 있는데 10부작 딱 맞아요.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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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순 씨, 예, 예. 고개만 흔들면 아, 예. 그렇죠. 예, 라디오죠. 다 보는 라디오만 예.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차 안에서 듣고 이러면 예. 아, 잠깐 나갔나? 아, 예. 예, 한 편당 그 한 예. 40분 정도 되니까요. 어머, 예, 너무 딱 좋은 예. 거, 길이다. 그쵸? 맞습니다. 예, 예, 예. 어, 그 촬영한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될 때 엄청 떨리잖아요. 네, 떨렸어요. 이거는 되겠다 해도 떨리잖아요. 예. 누구랑 처음에 누구랑 보셨습니까? 아, 저는 일단 처음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제 연기밖에 안 보게 되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제 못한 것만 보이게 되니까 네, 예. 일단 먼저 나 나오는 부분만 다 봤어요. 그래서 아, 역시 못했구나. 아, 이렇게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예. 같이 봤죠. 아, 저런 거 맞아. 그치, 이해하죠. 네. 맞습니다. 진서 씨는요? 어, 저도 이제 먼저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이제 코드를 주셔가지고 밤에 이제 딱 보려고 한 남편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 같이 봤는데 남편이 자더라고요. 저는 한 피곤하니까 새벽까지 예. 보다가 나 한 5개 먼저 보고 그 다음날 5개 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재미없어? 재미없어? 왜 잤어? 아, 근데 부부는 또 그런 거구나. 왜 이렇게 뭐 한국 가족이랑 보기 엄청 쑥스러웠거든요, 저는요. 맞아요.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예. 나오는 장면 있으면 괜히 말 붙이고 아니 그래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면 예, 어, 맞아요. 그렇게 근데, 되더라고요. 근데 부부는 같이 보나 봐요. 그렇죠? 어차피 보게 될 거. 어, 예, 그렇죠. 야,
그리고 이제 개인 이 비디오를 딱 볼 수 있는 개인 하나 이런 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참에 한번 해봤어요. 그치 또 맞아. 부부는 예. 또 혼자 있으면 또 자기 왜 그래 막 이러고 막 뭐 또 이런 집중해서 딱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가족보다는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 막 괜히 동생이나 엄마 아빠 이렇게 믿고 그러면 쑥스러워요. 진짜 못 보겠어. 맞아요. 그래서 자기 걸 이렇게 네. 먼저 보거나 혼자 이렇게 보거나. 네. 네. 우리 지현 씨는? 저는 이제 혼자 봤고요. 예. 너무나 부끄럽고 쑥스럽게 봤고 대신에 이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예. 저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도 이제 완성물을 예.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 선배님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셨구나. 평소에 또 그치, 만날 그치. 수 있는 신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범 가족. 사실 이제 그 정우 씨가 오늘 같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네. 정우 씨는 이렇게 무슨 영화나 이런 거 찍으면 꼭 이 최파타를 찾아와 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정우 오늘 만나면 손 따뜻하게 잡으려고 그랬더니 예. 아쉽네요. 아쉽네요. 예. 이제 정우 씨하고는 다들 사이가 좋았죠? 네. 진짜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선배님이랑 예. 같이 하게 그러니까 정우 씨 막 연기 너무 진지하게 막 초진지세요. 예, 막 초진지 보는데 아, 그런 얘기 좀 들었고. 근데 지금 뭐 집에서 예, 듣고 계시겠죠? 예. 좀 네, 빨리 네, 좀 이렇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범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고편을 한번 볼 거예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영상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라디오 듣는 분들은 그냥 소리로만 드라마의 생동감을 느껴보세요. 뭐 모범 가족 예고편 아주 많이 보셨죠?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한번 볼게요. 자. 전쟁, 질병, 사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는다. 한우 오빠 맞니? 당장 수술비 태워놔. 가족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돈이 안 뗀다. 찾아야죠. 돈이 지금 여기 있고 그래서 광철이가 뭉개고 있는 거야. 찾습니다. 대학교 무슨 일?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부터 일이 생기지. 아빠 없이도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집해라. 아빠 곧 없어질 것 같은데. 넌 이제부터 우리 돈을 갚아야 돼. 허튼 생각하면 가족들 험한 꼴 당한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네. 물건 배달 왔죠? 뭐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인데. 광철이하고 교수님은 어떻게 하는 사이인구나. 경찰이 보기엔 벌금도 낸 적 없는 완벽한 모범심이야. 최고의 마약 배달원이지. 미쳤어? 가족들 다 죽일 셈이야? 이제 가족은 배달사고의 중요 용의자야.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아빠, 뭐든 해보세요. 우리 가족 지금 엉망이잖아요. 느낌 오는데요, 이 예고편이? 제가 아까 예. 말을 좀 다 끝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해도 될까요?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네. 남편이 잤잖아요. 예. 집요하시네요. 남편이 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재미없냐고 물어봤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왔더니 퇴근해서 다 봤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예. 재밌다고. 맞아. 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순이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아 이게 정우 씨가 착한 사람이네. 근데 뭐에 얽혔네 지금. 그쵸 예고편 보니까 예, 뭐 예. 죽은 자의 돈 뭐 이러고 예, 예. 아 우리 박혜수 씨 역시 예. 그 표정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지금부터 일이 생길 거라고. 지금부터 일이 생기지. 아 예고편으로도 어떤 스토리인지는 살짝 감이 잡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파산과 이혼 위기에 몰린 평범한 가장이 그 정우 씨 예, 예, 예. 그 죽은 자의 돈가방을 우연히 손에 쥐게 되고 그 돈가방의 주인인 마약 조직과 처절하게 얽히면서 생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예고편을 보면 돈 때문에 굉장히 쪼들리는 것 같아요. 정 씨가. 예. 그 가족이. 예, 예. 네. 예. 그런데 힘들어요. 돈을 이제 죽은 사람 돈이니까 그걸 이제 이게 가치가 나 보자. 예, 그러면서 예. 거기서 이제 막 예. 아. 근데 우리도 막 돈에 쪼들리고 막 그럴 때 임자 없는 돈이라고 하면 그쵸. 그런 상상을 하죠. 가끔. 그렇죠. 욕심이 예. 나잖아요. 그렇죠. 예. 덕도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아픈가 봐. 그렇죠. 아까 병원비 아들이 아파요. 아우 그러니까. 아, 자 그러면 우리는 알지만 태분은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예 우리 인주서 씨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정우 선배님의 와이프이자 은주라는 역을 맡았는데 그 은주는 그 가정 쪼들리고 아들이 아픈 이 가정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잘 살아보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들 병원도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 뭘 하고 다니는 걸까 하면서 알게 돼요 모든 사실을 그럴 때 그 뒤에는 예, 나중에 그치. 이제 가야죠, 가야죠. 우리 박지현 씨는 이제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가족과 마약 조직을 쫓고 있었고 제 동료가 실종이 돼요. 예. 그 실종이 이제 죽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제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계속 쫓는데 그때 이제 이 동화의 가족이 나타나는 예, 예, 예. 거죠.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계속 지켜보면서 파악하려고 하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어울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혜순 씨는? 예, 저는 고아 출신이고 가족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가 조직을 가족이라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몸을 바쳤는데 1인자의 가족이 생기면서 내쳐질 위기에 모인 예. 조직의 2인자입니다. 돈가방을 잃어버려서 그 행방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동안의 가족을 쫓고 있는 중이죠. 아 여러 가지로 뭔가 개연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얽히고 삼킨. 네. 우리 마약반 팀장 주현 씨 역을 박지현 씨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 조직에 충성하지만 외로운 예. 한 번도 가족을 갖지 못한 근데 그 1인자가 이제 가족을 가짐으로써 내쳐지는 예, 예. 오 이쪽으로 살짝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 인준서 씨는 정말 오랜만에 작품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오랜만이었죠 예. 네. 그동안은 계속 제주도에서 뭐 제주도에 있기도 하고 독립 영화를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 예, 예. 이제 그러니까 드라마는 나오진, 처음인 거예요. 네, 드라마는 굉장히 예, 예. 오랜만이었어요. 이거를 받고 확 끌린 포인트. 그 뒷장 그 뭔가 이렇게 앞에 대본을 읽고 뒷장을 안 읽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예. 스토리 자체가 그냥 예, 예. 궁금했어요. 그 다음을 읽고 싶다, 읽고 싶다. 근데 마지막 화까지 저한테 보내주질 않으셨으니까 마지막 화까지 대본을 받아야겠다.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그래서 빨리 다음 화까지 대본을 보내달라. 하겠으니 보내달라. 와, 진짜 땡기는데요. 예, 모범 가족. 그 박혜순 씨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땡플릭스 드라마 마이 네임에서 뭐 난리가 났었었죠? 지금도 나고 있죠? 아니 그랬나요? 아 그랬던 저렇게 창피한가? 약간 쑥스러우신가? 그때 그 마이 네임에서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 있는 조직의 수장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도 조직의 2인자 광철역 예. 마이 네임에서 그렇게 멋있게 본인이 나올지 몰랐죠. 예.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받은 게 마이네임을 한참 찍고 있을 때였어요. 아~ 그래서 그냥 모르고 온 거네, 그렇죠? 예예 모르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직업군이 겹치다 보니까 예. 아,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 뭐가 잘 될지 모르잖아요. 예, 예. 마이네임이 잘 될지 모범 가족이 예. 그리고 둘 다 작품이
괜찮았고 좋았고 예. 캐릭터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감독님을 만났는데 아 전혀 다르게 보이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길래 예, 예 혹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마이네임에서 박희순 씨는 정말 난리가 났는데 예. 근데 솔직히 마이네임을 본 분들이 특히나 이번 작품 기대 많이 하시는데 예. 전작 때문에 예. 사실 찍기는 그죠 동시 마이네임 찍고 곧바로 찍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마이네임이 이제 개봉되기 전에 예, 예, 예. 이제 프로포즈 받으신 거니까 예.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모범 가족 스태프분이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읽고 할게요. 6610님이 새 배우와 함께 촬영했던 스태프입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며 찍은 작품인데 결과물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새 배우의 모두 현장에서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셨어요. 박지연 배우님은 본인이 하시는 뮤지컬 공연장에 초대도 해주셨고요. 쉐파타에서 다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좋아요. 모범 가족 화이팅. 아이고 어떤 분이신가? 화이팅. 예. 잘 모르겠어요. 번호로만은 모르죠. 6610. 번호로만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을 초대하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네, 또 요청을 또 해주신 분들. 예. 우리 박지현 씨가 진짜 뮤지컬 또 예. 하시잖아요. 예. 뮤지컬 배우잖아요. 네. 노래도 엄청 잘하고. 예. 너무 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좀 부담스러워. 않았을까? 그러니까 캐릭터도 다르고 예. 그 작품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이번 여기서도 엄청 멋있다고. 진짜 멋있어요. 예. 그 사람이 똑같고 직업군이 같기 때문에 예. 뭐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려면 근데 오히려 모범 가족에서 예. 좀 더 그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더 연민이 생기고 더 뭔가가 좀 그러네요. 지켜주고 분명히 강한 모습인데 뭔가 지켜주고 싶은 약간 예. 그런 느낌이 그쵸. 많이 들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그쵸, 여자들이 근데, 좋아하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경계해야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죠. 예. 영화에서는 멋있는데. 예. 이 서희 씨가 제가 예. 공개되자마자 드라마 모범가족 정주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뛰고 싸우는 액션씬이 많던데 유유. 배우님들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촬영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하나만 공개해 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요 대답은 2부에서 들어볼게요. 자, 궁금한 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2부에도 모범가족 새 배우와 함께할게요. 2부 시작했고요. 추파타 레드카펫 땡플릭스 시리즈 모범가족의 새 배우입니다. 박희순 씨, 윤진서 씨, 박지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로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아, 이서희 씨가 아무래도 액션씬이 많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그리고 이제 촬영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자 우리 박희순 씨 먼저. 예, 저는 아무래도 진짜 액션씬이 제일 많았겠네요. 예, 예. 정우 씨가. 액션씬이 많았는데 저는 무슨 작품을 하든 간에 액션씬이 꼭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액션씬이 어려운 건 없었고 가장 어려웠던 건 담배 피는 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대본 자체에도 담배를 핀다라는 지문이 있었고 예. 그래서 거의 모든 씬에 담배를 피거든요. 근데 원래 담배 안 피시는 분인데.
전담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있다가. 아시겠지만 담배 한번 피는 그 신이 나올 때마다 한 거의 반갑 한갑을 그렇죠, 피거든요. 연결 예. 연결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담배를 다 합치면 정말 아. 그런데 감독님이 이제 그 공중파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그 담배에 한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지문에 없는데도 왜 예. 담배 안 피요? 아니 좀 그만 좀 핍시다 죽겠어요. 여기 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신에 그게 진짜 폈어요. 힘들었겠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저 못지않게 또 우리 지현 씨도 담배 피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공중파에서는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해도 뭐 이렇게 들고 있기만 한 건데 사실 그런 액션씬이나 그런 또 카리스마 또 그런 이인자의 어떤 그런 거는 권우애. 예 그런 걸로 많이 또 괜히 그 경찰들 막 마약반들 막 아유 듣기만 해도 그 연기 때문에 막 자욱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불붙이다 속눈썹 다 날라가고 그리고 또 박현수씨 같은 분은 멋있게 펴야 됐잖아요. 그것도 또 굉장히 배우들의 숙제잖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게. 네. 그럼 그 연습도 좀 하시나요? 연습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매일 연습하시잖아요. 전담으로 합니다. 아니 왜 그 담배도 진짜 어떻게 피냐에 따라 그 캐릭터가 맞아요.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막 쭈그리고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뭐 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뭐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하는 거랑 뭐 그런 거를 타고나셨네. 아니, 앞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진서 씨는? 네. 저는 액션씬은 네. 하나도 없었고요. 예. 넘어지는 게 있긴 한데. 액션. 액션이라고 할 수 있지? 넘어지니까. 네. 대역 없이 제가 예. 했습니다. 재미있었던 건 네. 막 촬영할 때는 사실은 되게 심각하니까 다들 막 에피소드가 생기긴 힘들고 뭔가 준비할 때 에피소드가 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 정우 선배님하고 같이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치 남편이니까 네 둘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도 많고 둘이 대사 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정우 선배님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완벽한 걸 딱 준비하시는 정말 연습 많이 하시고 그런 선배님이신데 절대 혼자 하진 않으세요. 아 같이. 근데 네 근데 저는 사실 후배된 입장에서 제가 대사를 맞춰달라고 먼저 막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아 선배님이 대사를 맞춰보자고 하냐? 너무 행운이다 행운이다. 빨리 이럴 때 연습해야지. 근데 이제 20번이 지나고 30번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이 메이고 막 눈치도 보이고 잠깐 쉬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잠깐 쉬려고 하면 진서야 연습해보자. 다시 또 네 선배님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처음엔 되게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체력이 방전될 정도로 이제 피해 다녀. 사실 약간 조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 오신다. 나 저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 선배님 잠깐만 이 전화 좀 받고 놀게요. 막 이렇게. 그려지네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연습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선배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 그런 체력이 방전될 정도로 연습을 촬영 전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도 재밌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감독님이 너네 연습 그만 안 해! 감독님이 말리실 정도로 감독님이 항상 말리셨어요. 너네 연습 제발 그만해. 보통 그 분장하면은 그 배우들이 대사 외운이라고 이렇게 조금 읍조리거나 웅얼거리잖아요. 근데 정우 씨는 미안해. 큰 소리로 해요. 그래서 나는 그 분장팀이랑 싸우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사과하는 줄 알았다. 계속 대사를 그 하는 톤으로 하는구나. 큐 들어간 그런 식으로. 연습할 때 그 에너지 풀로 딱 쓰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맞아요. 선배님 스스로는 좀 당연히 줄여서 하셨겠지만 완전 연습 불네. 와 그렇구나. 확실히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신들은 연습벌레 알고 보면 연습벌레인데 우리는 이제 천재라고들 부르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 보면 그러네. 근데 정우 씨는 좀 그래 보여요. 굉장히 진지하고 연습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막 이런 맞아요. 거. 아이고 진짜 모범 가족 빨리 보고 싶네요. 네. 현장 분위기는 뭐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드라마는 살짝 좀 그런 무거운 느낌이지만 오히려 좀 따뜻하고 유쾌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웠는데 되게 많이 웃었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아쉬웠던 게 이렇게 좀 많이 고립되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배님들을 많이 못 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예. 그게 가장 저는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자, 2390님이 아, 네. 지현 배우님, 모범가족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웃는 씬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뭐랄까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천사처럼 반단을 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요. 촬영 때 웃지 못해서 힘드셨겠어요. 아. 저는 이제 모범가족을 못 봤으니까 지현 씨가 굉장히 상냥하고 예, 좀 상큼한 느낌까지 드는데 또 배역을 보니까 아, 그것도 또 어울리겠다 싶어요. 또. 예. 현장에서 정말 많이 외로워 없고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우울한 어떤 좀 그런 씬들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또 딱 씬 끝나면 현장이 참 유쾌해서 또 마음껏 웃고 다 털어버리고 또 나와서 괜찮았습니다. 우리 지현 씨가 보기에 윤진서 씨는 어떤 것 같아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그리고 뭔가 근데 엄청 따뜻하면서 그게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차분하시고 근데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생활이 명상이네. 생활이 명상이야. 아니에요. 저 재밌는 사람이에요. 되게 재밌으실 것 같은데. 따뜻하고. 박희순 씨는 어떤? 일단 재밌으세요.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선배님이신 것 같고 더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너무 따뜻하시고 되게 너무너무 감사함을 그러니까 잠깐 스칠 때도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거든요. 네,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희순 배우님은 우리 박지현 씨. 저는 이 작품 통해서 처음 봤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만나는 신도 없고 그래서 우리 리딩 할 때 잠깐 보고 술자리도 거의 못 가졌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저는 이제 좀 찾아봤죠. 그 인스타도 그것도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그 노래도 잘하고 뮤지컬 배우로서 되게 멋진 분이더라고요. 김예리 씨가 박희순 배우님 모범가족에서 성탈신 가슴과 복근이 매우 화제인데 운동을 얼마나 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이 작품을 위해서 만드셨나요? 아, 너무 창피한데요. 사실 요즘 그 몸 좋은 배우들도 너무 많고 일반인들도 운동 좋아해서 몸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벗은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창피하고요. 사실 그 사진 떠다닐 때마다 너무 쑥스럽고. 근데 너무 좋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상탈신에 제가 나와요. 아.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봤죠. 몸을 많이. 사실 배우들은 그런 씬 하나 있으면 진짜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그 몸을 만들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건달이라고 해서 다 몸이 좋은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박희순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감독님이 복근은 있으신 거죠?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희미하게 있어요. 예. 좀 진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며칠 지나서 태닝은 하셨나요? 아니 하예요. 태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근육이 나는 헬스에서 키운 몸은 싫어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디테일하셨고 체지방을 아예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감독님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셨네. 그래서 근육이 막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원래 젠 근육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체지방 없는 젠 근육.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도 힘들어도 만드셨나 보네요. 뭐 희미하게. 어땠어요? 바로 앞에 계셨으니까 진서 씨가. 저는 이제 맨날 이렇게 옷을 입고 뱉다가 촬영을 딱 준비해서 슛 이제 레디 딱 상태에서 잠깐 멍해지더라고요. 왜 멍해지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아니 이제 또 이제 어색하죠 저도. 약간 멍해지면서 선배님 장난 아니시구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너무 놀리시는 거예요. 야 너 연기를 하라고. 근데 원래 그런 신이거든요. 그 정우 씨 와이프가 자기가 일을 그 해결하겠다고 찾아와서
그 조직원하고 이렇게 맞대결을 하는 예.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너무 예. 잘했네. 그렇죠. 정신이 맞았죠. 없네. 그 예. 멍할 수 있잖아요. 예, 연기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와. 모범 가족 꼭 봐야겠네요. 예. 땀이 나네. 야, 우리 박희수 배우님은 진짜 배우시네. 아, 저 복근 좀 선명하게 있어야겠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아, 좀 선탠 좀 하셔서 까맣게. 아, 예. 알았습니다. 아, 그 헬스에서 만들어진 몸 말고요. 좀 이렇게 쟁 근육으로.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다 되는 거예요. 예, 입금이 됐거든요. 오, 역시 프로페셔널. 와, 역시. 네. 자, 한지연 씨가 진서님 정말 팬이에요. 진서님은 진서님만의 단아하면서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만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별그램 보니까 요가 열심히 하던데 요가로 나오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이거 진짜 긴장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긴장? 네, 전 긴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 분위기 좋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요가 하시고 이렇게 차분하시고 따뜻하시고 제주도 좋아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가 그냥 진서 씨 같네요, 그렇죠? 어떠신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진서 씨는. 예, 근데 이분이 사실은 액션 배우예요. 예, 액션 너무 원래 잘하시고 예. 몸을 잘 쓰겠죠, 뭐. 예, 발차기면 몸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격이 발차기다. 아니 그래. 반전 매력이 또 예, 많이 있으시네요. 노유진 씨가 예. 네, 박희순 배우님이 작품 전에 작품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범 가족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배우님이 추천해 주신 책 2061년 잘 읽었거든요. 또 알려주세요. 그 관련된 책을 보는 거는 뭐 배우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이네임 이후에 지금 계속 오버랩으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사 배우기도 급급해서 요즘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예.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딱 작품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좀 배우마다 좀 다르잖아요. 저렇게 뭐 관련된 책이나 뭐 그런 류의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예 어떤 선입견도 싫어서 아예 다른 쪽으로 또 보시는 분이 있고 뭐 어떻습니까? 진서 씨는? 작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오마주가 되는 게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작품이나 그 작품에서 어떤 배우들이 연기했던 걸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대사를 저는 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장이 주는 아, 그 느낌을 일단 그냥 그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모범 가족 시작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거 몇 개 보내주셨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안 물어보죠. 어떠셨어요? 없어도 완벽하시니까. 1213님이 살짝 1차원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모범 가족이니까 세 분 중 가장 모범적인 흔히 말해서 FM 스타일은 누구셨나요? 누구예요? 정우 선배님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예, 다 모범적이신 분들인데 예, 예. 그분이 제일 워낙 모범이니까 예. 야 그렇구나. 희순 씨도 되게 모범 남편 막 모범 아빠. 모범 쪽은 아니고 그냥 개근 쪽이죠. 개근. 원래 좋은 말이다. 우등상보다 더 친 게 개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예. 6년 개근하고 뭐 그랬습니다. 예. 진서 씨는 좀 개근상하고 좀 멀죠. 아니, 거리가 모범? 멀죠. 모범 모범은 좀 약간 가깝지. 양심적으로 좀 그 아닌 것 같고 딱 불량 쪽도 아닌 것 같은데 불량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각
가끔은 불량이고 싶은 모범 쪽이겠죠? 모두가 그렇죠. 표현 연기. 아유. 자, 송다검 씨가 예. 네, 어제 공휴일이었잖아요. 남편이 밤늦게까지 모범 가족 정주행하고 있길래 제가 내일 출근 안 할 거냐고 잔소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저도 슬쩍 보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재밌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날 요일을 잘 택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내일 좀 쉬는 날이어지긴 했는데 이게 도중에 끊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많이 네.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 일요일도 많이 봤겠네. 네, 그렇죠? 네. 예. 자, 9854님이 모범 가족에서 아빠인 정우 씨가 아들과 가족을 위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세 분도 가족을 위해 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가족을 위해 돈의 유혹에 빠진다면 외면한다? 그래도 혹시 고민을 해본다? 글쎄, 진짜. 뭐, 야, 나는 무조건 빠질 것 같은데 지금 나를 위한 뭐 돈도 아니고 진짜 아이가 그렇게 아프거나 뭐 네. 엄마 부모님이 아프다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더 멀리 보면. 그 순간은 어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비극에. 뒷이야기를 몰랐으면 바로 그냥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강철과 엮일 걸 몰랐다면 바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생의 함정인겠죠. 우리 다 아무도 그쵸. 못 받겠지잖아요. 맞아요. 모르겠지잖아. 그러니까 순간.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원래 그게 법적으로 있지 않아요? 네. 아, 그쪽이 나을까? 예, 그 뭉치가 컸으니까 조금만 받지 않을까? 모범 가족에 나오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착한 척이 아니라 그럴 때 그걸 또 선뜻 못 가져갈 걸? 맞아요. 너무 예, 무섭잖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그 우리 극 중에 이제 어떤 친구 하는 대사 중에 그 한 뭉치면 가져가지. 그러니까. 그 보따리로 가져오면 그래. 무섭죠. 살짝. 맞아요. 슬쩍슬쩍 빼야 되는 거야. 몇 저도 몇 뭉치 정도는 제가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족을 위해서 뭐 다 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 엄마는 특히 박혜순 씨. 예예. 예. 뭐 다 할 수 예, 있어. 고민이 되겠죠. 예. 아니 꼭 돈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나 예. 가족을 위해서 뭐 이것까지 할 수 있어 뭐. 아, 예,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죠. 자, 광고 듣고요. 네, 8850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최파타 들으면서 모범가족 재미있겠다 꼭 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으로 모범가족 광고가 실린 택시가 지나가네요. 크크,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지금 예.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택시에 모범가족 딱 이렇게 있는 거를 저도 보내주셨어요. 가끔 봤습니다. 예. 네. 이렇다 괜히 반갑죠? 반갑죠. 예. 자, 오늘 땡플릭스 시리즈 모범가족의 새 배우 박희순 씨, 윤진서 씨, 박지현 씨 세 분과 함께했는데 뭐 모범가족은 뭐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맞습니다. 예, 꼭 보고 싶습니다. 근데 날짜를 요일을 잘 정해야지. 그렇죠. 네. 이거 10부작 다 보는데 시간 꽤 걸리는데 그래도. 밤새 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재미있으셨어요? 편안하셨어요? 네. 예, 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 목소리 실제로 듣고 싶었거든요. 예. 아이고. 실제로 들어서 너무 맞아요. 좋았습니다. 마스크를 뺐으면 훨씬 소리가 좋았을 텐데. 네. 자,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 모범 가족 주말 정주행 작품으로 강추입니다. 자, 그리고 끝곡으로 우리 박희순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신청해 주신 곡이죠? 네, 맞습니다. 예. 모범 가족의 삽입곡이래요. 나단 에반스의 웰러맨 들으면서 우리 세 분하고 인사하고 저는 3부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범 가족 꼭 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One day when the time is done we'll take a leave and go. 에러.